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명절을 써주신 우리 저자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병창 작가로 불러드릴게요. 작가라는 그 호칭이 네. 무사회에 굉장히 그 네? 품격 네. 있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우리 박 작가님. 우리 매매 기술 여전히 뭐 지난 뭐 몇 달 전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꽤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매매 네, 매매 기술. 특히 전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론 뭐 가치 투자 좋고 다 좋습니다만 2022년도 매매 예술이라는 책을 한번 내시죠. 매수가 기술이라면 매도가 예술이다. 뭐 그렇잖아. 네. 자, 하여튼 우리 박병창 부장님. 그런 생각만 하지 이렇게. 요즘에. 자, 오늘도 한번 그러면 어제 미국 시장 등등 정리하면서 오늘 시장 한번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제 미국 시장은 추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많이 빠질 뻔했어요. 예, 최근에 갭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하락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S&P 500과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갭 상승 후 상승의 상단 부분에서 조정폭이 소폭인 것이고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하락을 좀 하고 있고 갭 상승했던 부분 근처까지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FOMC 경계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테크주의 하락이 좀 나타나는 것이고요. 최근의 특징을 보면은 강세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하락하고 있다는 내용이 최근에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이 1.1% 하락을 하고 다우가 0.3%, S&P 500이 0.75%, 러셀 지수가 0.96% 하락을 했습니다. 원화가 약간 올라왔고요. 1185까지 올라왔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소폭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나스닥이 2%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좀 많이 빠질 것 같은 이제 걱정스러웠는데 네. 후반에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1% 정도 반등을 해서 1% 정도로 내외로 이제 마감을 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요. 어제 하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FOMC를 앞두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상회하는 9.6% YOY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CPI가 6.8%, 이번에 9.6%의 PPI가 발표되면서 FOMC에서 강력한 긴축의 정책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것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이 FOMC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그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FOMC가 회의가 끝나고 뭐 또 안정화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너무 간과하지는 마시고요. 일단 결과치를 보고라서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고 그리고 파월 의장이 어떤 스탠스 어떤 발언을 하는지를 시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네. 경계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특징은 최근에 강세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하락했다고 제가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오다가 반도체가 빠지고 또 뭐 다른 쪽이 오르고 또 다른 쪽이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요. 우리 시장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올해 삼성전자 먼저 꺾이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꺾이고 그 다음에 LG화학 SK이노베이션 꺾이고 그러면서 힘을 잃었죠. 시장이.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지금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소위 빵주에 있는 주식들이나 테슬라나 이런 주식들이 추세적인 하락 전환이 일어난지를 보는 것이 지금 단기적이기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한 몇 개월의 시장을 볼 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도 종목이 추세 전환하면 이것은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게 미국 시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왜 어제 이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이제 그저께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까지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좀 찝찝하고 안 좋았는데 여전히 뭐 그 흐름을 좀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미국 시장이 이제 1% 정도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하락 후에 대리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 소, 뭐 하락폭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0.46% 하락해서 2987포인트, 네. 코스닥이 0.31% 하락해서 1002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어떤 말씀을 좀 드리는 거냐면, 미국이 지금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연 이틀 1% 이상씩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낙폭이 크면서 또 2900포인트 깨고 29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네. 시장의 반응은 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급 요인도 그렇고요. 저가 매수가 있는 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개인들이 어제 5123억 순 매수했는데요. 개인들의 이 5천억 매수는 이번 12월 들어서 처음입니다. 뭐 샀어요, 대체로? 전체적으로는 개별 종목 많이 샀고요. 그리고, 전자, 전기, 뭐 이런 쪽에도 많이 샀고, IT 쪽에도 사면서 개인들이 12월에 내리 팔았었거든요. 근데 어제 매수를 했어요. 이 얘기는 어떻게 좀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네. 우리가 그 배당량 매수가 있고, 또 뭐 세금 회피 매도가 있고, 뭐 클로징 매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어제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번 연말에 있을 매수 또는 매도들이 이제 정리되어가는 과정에 좀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또 반대로 3,600억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은 계속 샀었죠. 근데 어제 좀 매도를 하는 거 보면은 이들 역시도 배당액 매수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은 1,982억 매도했는데 금융투자가 1,700억, 나머지는 네. 소폭씩 매도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최근의 흐름하고 다르게 외국인들이 아침 시작하자마자 선물과 현물을 동시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개인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면서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 역시 미국하고는 좀 반대로 미국은 갭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갭 하락 후에 반등을 시도하는 최근의 네. 시황을 보면은 그런 시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엇갈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 이틀 지금 힘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강력한 매수나 강력한 매도 이런 것들이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가 연말 분위기가 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특징적인 것은 항암제 대표 바이오드라고요. 백신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이름을 한번 보세요. 리스트를 보면 메드팩토, ABL 바이오, 오스코텍, 아이진, 라이벡, 에클론, 셀리드. 제가 왜 이렇게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드리냐면요. 추억의 이름들입니다. 저 임상 초기죠. 예. 초기. 예, 제가 추억이라고 추억의 이름이라고 표현드리는 건 뭐냐면 이거 이 종목들은 전부 다 쟁쟁했던 종목들입니다. 예, 바이오에서 날렸던 이름을 날렸던 종목들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서 소외받았다가 어제 상승을 좀 했어요. 저도 날렸던 종목이 좀 있네요. 예. 저 안에 있어? 있죠. 참 많이도 샀다. 한때 날렸던 종목. 네, 저도 예. 날렸습니다. 예. 한때 날렸던 추억의 종목들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 올라온 거는 사실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쇼커버 아니냐. 사실 쇼커버의 영향이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소외받았고 시장이 주춤하다 보니까 이쪽에 매수세가 진입이 되면서 뭐 수익률 게임이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1월을 대비하는 1월에 JP모건 컨퍼런스가 있죠. 바이오 컨퍼런스가. 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쪽에 좀 매기가 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뭐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면 제가 이게 하나하나 읽어드린 이유는 추억의 이름이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대표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강세가 만일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은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연속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올랐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부터 바이오가 가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냐 없냐로 우리가 판단하는 그 잣대로 이들 종목이 연속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보면요. 이제 FOMC 회의 이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이 우려가 굉장히 강해지는 이유는 거기 이제 우리 주택 가격이 YOY로 봤을 때 19.5% 올랐고요.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수입 물가 10.7%, CPI가 지난번에 6.8%, PCE가 5.1%, PPI가 9.6%. 이거 CPI가 뭐 소비자 생산자 물가 물가지수고 예, PCE는 예. 소비자 물가는 CPI가 소비자 물가고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이제 물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어 물가 뭐 이게 이제 PCE예요. 그런데 네. 이런 물가들이 이렇게까지 숫자가 높게 올라온 부분에서
연준에서 이거 강도 있게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네.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FNC 회에서 아마 정책 스탠스를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강력하게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좀 전에 제가 미국 시장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문제는 자 알았다. 요 부분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가 네.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은 이제 나오죠. 네, 내일 아침 나옵니다. 그래서 다들 얘기를 하는 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이제 시장이 반영이 됐거나 이제 알고 있다. 그런 이제 이게 파월 의장이 여기보다 지금 시장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어떤 스탠스가 나오지 않으면 뭐 안정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측도 있고. 아니다. 이 정도의 강도로 나오면 시장은 이거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판단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내가 뭐 일부 현금을 가지고서 이걸 기다려야 되느냐. 물론 뭐 이제는 다 지났습니다. 이제 하루뿐이 안 남았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요즘에 설화성례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주춤주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이제 우리 시장은 돌아가서요. 미국 시장 대비 전일에 좀 상대 강세를 보였죠. 습니까? 오늘도 좀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시장에 그동안에 강력하게 매도를 했던 주체가 좀 매수로 좀 바뀌었고 뭐 배당형으로 좀 바뀌었고 또 강력하게 매도했던 개인들의 매도도 좀 줄어들면서 다시 매수로 바뀌었고 그래서 수급의 변화가 좀 생겼어요. 이 수급의 변화는 연말 수급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연말 수급에 이런 수급이 있죠. 배당향 수급이 있고요. 쇼커버의 수급이 있고 클로징 매매가 있고 과세피 매매가 있고 1월을 쳐다보면서 1월향 저가 매수가 있고 이런 매매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종목별 수급 장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반적으로 시장의 변화나 아니면 전체 시황의 변화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31일 날 2900포인트를 깨고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2822포인트 찍었잖아요. 그리고 올라온 반등이 약했으면 굉장히 우려가 강했을 텐데 그리고 3040포인트까지 아주 강하게 반등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떨어지는 부분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떨어지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장은 지지부진하고 연말 수급에 의해서 종목별로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뉴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메타버스를 타고 교육 플랫폼 경쟁을 하고 있다. 뭐 대세이죠.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KT 자회사인 KTDS에서 메타버스 솔루션 K바람이라는 이름으로 이트스 교육의 메타버스 교육 프로그램 엘리펀을 구축했다. 이런 K바람? K바람입니다. 이름이. 솔루션 이름이. 이름이 그리고 교보문고는 메타버스를 오픈을 했고요. 네. 웅진시큐빅도 스타토리아라는 이름으로 메타버스 도서관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나시스템은 EBS의 EBS 메타 캠퍼스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고로 빌 게이츠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2-3년 안에 대부분 회의는 메타버스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뉴스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우리가 메타버스 얘기를 계속 하면은 메타버스 얘기하면 맨날 게임 또는 뭐 컨텐츠 이쪽만 계속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메타버스의 바람이라는 것은 그런 네.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실생활을 변화시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가는 기술들, 솔루션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여기에 약간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 컨트롤타워를 신설했다고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를 강화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 여러분 보시면요. 가전이 있고 IM이 있고 반도체가 있고 세 개로 분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가전과 IM을 통합했습니다. 통합하면서 이름을 어떻게 했냐면은 DX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D가 디바이스고요. X가 익스피어리언스입니다. 딱 느낌의 용어 자체가 메타버스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에 뭔가를 지금 진행하려고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지금 조직 개편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 뉴스 플로우는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에 반도체 부분에 새로운 신설 컨트롤 타워를 신설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뉴스가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헝다그룹 이후에 부동산 개발업체 스마우그룹의 디폴트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주춤했었어요 어제요. 근데 뭐 이거 루머입니다. 그냥 루머 상태에서 아직까지 있는 상태고요. 뭐 이런 저런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중국 정책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얘기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발표했던 지준율 인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새롭게 또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은 2022년 1분기 안에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런 정책들과 그리고 상해 종합 지수의 차트를 좀 우리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론 머스크가 뭐 맨날 뭐 얘기를 하니까 뭐 어제도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테슬라 9억 달러 매도하고 추가적으로 매도할 물량이 더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테슬라가 어제 주춤주춤하면서 좀 빠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저 테슬라 주식 한 예, 예, 1조 매도, 원어치를 예, 매도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런데 앞으로도 추가 매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도지코인 있잖아요. 네? 도지코인으로 테슬라 관련 용품을 매입하게 할 것이다라는 게 때문에 어제 코인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도지코인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또 논란이 됐어요.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네. 바람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 때문에 뭐 테슬라 주가가 등락하고 테슬라 관련 용품이 같더라고요. 뭐예요? 자동차 관련 용품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용품이 뭐 아 진짜 그런 뭐 파나 불수원 이런 거 파나? 안 팔죠 거기는 요소수 테슬라 관련 용품 뭐지 아니면 뭐 자동차를 얘기하나 수리할 때 자동차를 용품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 근데 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샀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용품이 뭐가 있냐 이거죠 아, 뭐 와이퍼 같은 거 굿즈 같은 거 있나 깔끔이까 굿즈 이런 거 아 이제 전 테슬라는 이제 안 타봐갖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네 진짜 그러니까 호루라기? 아 쇼쇼 벤츠라고 빤스 있잖아 그거. 아 옛날에 그 빨간 그런 거 얘기하나? 그러게요. 신기하네. 충전소? 워셔액? 워셔액. 호루라기. 소프트웨어 판매를 하겠죠. 소프트웨어.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안에 앱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주권에서 증시가 이렇게 불안할 때는 믿을건 반도체뿐이 없지 않냐? 증시 믿을만 3천 예,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이런 자료들이 나왔는데요. 이 그저께 나온 자료인데요. 근데 그 근거를 얘기하는 것은요. 전체를 그렇게 아우를 수는 없지만 올해 2021년 실적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가 좋지 주가가 좋지 않아서 눌려 있던 주식들이 좀 있어요. 기업들이요. 장비에 꽤 많이 있는 편인데요. 이들이 내년도에도 이익이 늘어나는 기술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고요. 네. 신기술 디바이스에 의한 반도체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 반도체 부분이 내년에도 좋을 것이다. 이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저는 일리 있는 얘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뉴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투자 아이디어도 좀 하나 전해주시죠. 이거 여러분 재밌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리 베니스터 잘 아시죠? 스티펠의 수석 전략가. 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두 가지의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후에 거대한 거품을 형성할 것이다. 그 거품이 꺼지면 물론 충격을 맞을 것이에요. 근데 언제, 이게 재밌는 게요. 언제 그럼 거품을 만들 것이냐. 2022년 내년 중반서부터 네. 2003년까지 100년 내에 세 번째 거품이 발생할 거다. 이런 내용들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예 그 주가 지수를 제시를 했는데요. 2023년도에 나스닥은 25,000포인트, S&P 500은 6,750포인트를 제시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지수의 위로 한 50% 위입니다. 어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50% 더 위로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 이제 거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후에 또 잃어버린 10년이 있을 것이라는 또 말도 달았습니다. 자, 요거 하고요. 그 알레시오 아시죠, 여러분? 그 네. 코인 그 하는 네. 코인 나는 그 뭐야 분석하는 이분이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이분은요. 내년도 2022년 9월서부터 2023년 6월에 주식시장 대폭락한다. 뭐야? 특히 2022년 9월과 10월에 연년에 걸린 급작으로 인해서 약 70에서 80% 폭락을 할 거고 70에서 80%요? 예, 예. 향후 5년에서 8년 동안 하락장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제가 재밌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냐면요, 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상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위에 이제 거품말만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나온 게 뭐냐면 2022년 중반부터 2023년까지 거품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100년째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거품이. 근데 밑에 내용은 보면은 딱 날짜까지 정해서 내년 9월서부터 내후년 6월까지 폭락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서로 다르죠. 날짜를 지정했는데 날짜가 완벽하게 서로 다른 날짜를 제시를 한 게 재미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두 사람 다 이렇게 거품이 형성되든 폭락을 하든 이렇게 된 이유는 네. 이 연준 때문이다. 이유를 다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연준 때문이다. 같은 원인을 두고 완전히 예. 다른 두 개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연준이 대규모 유동성 보강을 하고 제로금리 상태에서 너무 오래 갔었고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더 거대한 거품을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측면을 얘기했습니다. 서로 같은 시기에 서로 완벽하게 다른 그것도 뭐 거의 비슷한 게 아니고 완벽하게 다른 의견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유는 또 원인은 같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시장이 많이 올라왔고 거의 모든 자산이 올라왔고 요즘에 그게 조금 꺼지는 상황이잖아요.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면서 내년도에 시장 안정을 위해서 연준은 어떤 정책을 내세울 것이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시장이 많이 올라왔던 것 때문에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 때문에 그냥 깜짝깜짝 놀래고 이것이 돌아다니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준이나 각국의 행정부에서는 분명히 사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늘 지켜보면서 또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면서 주식시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내용들을 그냥 막 전달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극단적인 내용들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하지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연준이나 각국 행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더 믿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길래 네. 그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 이제 책 썼나 이분들? 네? 책 썼어. 특히 두 번째 알레시오. 근데 제가 이제 그 시간이 조금 오늘 여유가 있는데 네. 제가 뉴스 함 좀 빨리 좀 끝내가지고 네. 책 서점 가셔가지고요 그런 책은 집지 마십시오. 이게 뭐 뭐가 온다 뭐 아, 대폭락 뭐 아니 물론 맞을 수도 있는데 네. 그리고 그 대부분 그 책 표지가 까맣고 빨갛고 그래. 네. 네? 네. 근데 가 읽어보면 뭐 네. 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 네. 대폭락 뭐 그것도 뭐 사실 다른 방향도 있죠. 뭐 대폭등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통상 서점에서 제일 잘 팔리는 매대는 그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나 크라이시스에 대한 네. 거 대폭락 그리고 10년 만에 뭐 대위기 뭐 이런 네. 이런 책들이 많이 팔려. 그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예, 그런 책을 읽어서 경계하는 건 좋은데 경도되면 안 되죠. 더불어서 말씀을 좀 제가 어저께도 머릿속에 계속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꼭 안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한번 해보면요. 어제 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유튜브에서 나 코인으로 25억 벌었다고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500원 모아가지고 그냥 다 털고 나가서 구속된 사람들이 늘 수가 있었잖아요. 아, 구속이요? 예, 구속됐습니다. 왜 구속이 돼? 뭐 잘못됐어요? 그 사람 말고 네. 그 코인 거래소 했던 그 네. 사람들 사기쳤던 사람 사기꾼들. 예,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그분이 나와서 차 고급 차를 막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내가 뭐 이만큼 벌었다 이걸로 벌었다 그러니 날 따라오세요 돈 넣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네. 거기에 돈이 500억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윌리엄 닐 얘기를 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돈을 그걸로 그렇게 계속 벌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시중에 나오겠습니까? 그냥 자료도 가지고 왜 돈 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걸로 큰 돈을 번다 또 어떤 종목이 뭐 날아간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의심을 꼭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김 프로님이 저 책에서 워딩을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그런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꼭 그렇게 500억이 정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돈이 가지고 또 뭐 어떻게 어디다 숨겨놨는지 모르겠지만 세탁을 네, 굉장히 네, 많이 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소위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수익 그리고 또 말도 안 되게 뭐 그냥 폭등한다 폭락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그냥 재미로 들어야지 그 부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데 이용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500억이 사실 그 개인 단에서 뭐 투자로나 뭐 사업으로 벌기가 그게 힘든 돈인데 500억이요? 이미 500억이 거의 불가능이죠. 근데 우리의 이 지금 생각에는 뭐 안 될 게 뭐 있나? 아니 물론 이제 그런 긍정적인 네. 효과도 있는데 근데 500억, 5천억, 5조 이런 얘기들을 너무 쉽게 하니까 네. 그런 거에 그런 거가 그냥 할 수도 있는 아예 되면 좋지만 네. 근데 그게 단기간에 뭐 어떤 배팅으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환상이 좀 심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최근 작년서부터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하나 더 알려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거냐면 이제 그들이 보일 때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거래가 막 되면서 내가 수익이 막 난 것처럼 많이 보여드리거든요. 그거는 우리 거래소를 통하지 않아도 모의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거래가 주식 거래나 코인 거래가 되지 않으면서 마치 된 것처럼 보여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마치 내 돈 올라가는 것처럼. 예, 예. 그 자체를 그냥 예. 믿으시면 안 되는 것도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나 계좌 까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예. 이런 거 보면 막 50배, 뭐 100배 오르는 게 코인 시장에서는 또 있으니까 그런 것만 잘 골라갖고 한 뭐 1년 굴리면 1억이 100억 되는 게 뭐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 논리로 말로 보면. 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조심하셔야죠. 이 환상을 심어주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뭐 냉정하게 너무 냉정하게 뭐 그런 거 아예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아, 좀 이렇게 미스리딩하는 그런 거는 좀 우리도 좀 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요? 네? 우리가 무슨 리딩을 합니까? 아니 아니까 이제 그런. 환상을 심어주고 있는 건 아닌지 아이, 그런 건 점검해요. 늘 제가 경고해드리고 있죠. 하기야 여기 살아있는 몸으로 판이 있잖아. 몸으로 제가 쉽지 않다라는 워닝 사인을 드리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휴먼 사인 판이 있네. 아니 그 수많은 전문가들을 옆에 이렇게 맞아. 그러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뭐 엄청 뭐 엄청 잘 맞추고 뭐 그런 것 같지만 또 여기 산증인이 뜨거 아침 저녁으로 버티고 있으니까 뭐 전혀 3%를 걱정... 보는 분들은 그런 걱정하시고 그런 관대만 안 하시는 네. 네. 자, 하여튼 그런 얘기까지 오늘 주신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에.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